다시 좀 얘기가 되겠네요. 후보님의 표정을 보죠. 어차피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후보님의 주식은 백지시대 반은 내어드리죠. 어떠십니까? 이번엔 함께하고 싶습니다. 제대로 된 박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가지시려는 것도 전무도 됐어. 내 옆에 두고 언제 알아니 우리 배구가 안 하던 실수를 냈네. 하긴 넌 절 죽이려고 했잖아. 차로 밀어버린 건 조 실장이지. 세만 맞아줬잖아. 난 네가 꼭 1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면 네 동생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되네요. 그게 확실해요? 그거는 형밖에 모르겠죠. 봐요, 자기한테 불리할 텐데. 아, 지금 시작해요. 도충장 씨는 책상 보시면요. 여보. 아저씨. 아유. 응? 이 캐릭터는? 난 누구를 죽이란 말을 시킨 적 없다. 어디서 무술법인 제 실험 지시한 거 증거 없을 것 같아? 동사고 때 김소혜 박사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사람. 예.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나야. 그날 사고의 진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. 손으로 직접 죽이신 분께서 떨리다. 뭐가 잘... 며느리가 이 사건 파헤치고 있어요.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아들과 며느리 입 막아야 될 겁니다. 당신이 지은 죄 당신이 어떻게 덮는지 미쳤나 봐요. 빨리 병원으로 모시세요. 회장님! 최 박사님! 모두 제 불찰입니다. 이래서야... 환경록 후보의 선거 자금줄이죠. 그러니까 조 실장 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. 유전자 검사도 다 끝냈고요. 실력 한번 볼까요? 아시다! 척 내려놔! 제발요! 야, 뭐해? 어떻게 됐어? 왜 그랬어? 왜?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그럼 원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. 배우야, 네가 그런 거 아니야. 나랑 아무 잘못 없어.